자, 그래서 관계부사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잠깐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워크북에 관계부사 when, where 했으니까 그 다음은 관계부사 how, why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관계부사의 생략에 대한 얘기 또는 선행사의 생략에 대한 얘기 다루게 되고요. 뭐 그러면서 뭐 복합관계사 예, 관계된 거 복합관계부사 이러면서 관계사 파트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관계부사 when, where에 대한 얘기는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정리했으니까 3번부터 준비됐으면 가볼까요? I remember the date when we left for our trip to China. Okay, I remember the date when we left for our trip to China. 이 뜻은 나는 그날을 기억한다. 우리가 중국으로 여행을 떠났던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기억합니다. 뭐를? 아, 이 문장에 뭐 초간단 버전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구조긴 하지만 초간단 버전을 해본다면 I remember it이죠. 나 그거 기억해. 오케이, 그래서 the date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물론 where는 뭐올 리가 없고요. 조심해야 될건 여기에 which가 와야 되냐, when이 와야 되냐. 이거는 잘 따져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when이 답이란 얘기는 여기에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뭐더 데이트가 될 예정이다? 그렇죠. on the date가 될 예정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 문장 분리했더니 더하기 그렇죠. 그냥 더 데이트를 그냥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여행을 어디로 중국으로 떠났던데 무엇 떠났다가 아니고 언제 떠났다라는 의미로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는 올수 없고 굳이 나는 꼭 위치 꼭 써야 되겠어요 하고 싶다면 뭐는 가능하겠다. 그렇죠. on 위치는 가능하겠다. 그래서 얘가 이제 when 대신에 on 위치가 된다는 거는 이 앞에 포커스인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라는 파트에서 이미 다뤘고요. 뭐 on that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치사하게 여기다가 on을 이렇게 놔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to China on 이렇게 하면 그때는 when을 쓸 수가 없고 which 또는 that. 그 다음에 뒤에 we left가 보이니까 주격 아니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거기에 이 자리에 있었던 which나 that은 생략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쭉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left for 보면 반갑죠? 그쵸? 오케이. leave 서울하고 leave for 서울하고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leave 서울은 서울을 떠나는 거고 leave for 서울은 서울로 떠나는 거니까 그래서 left for our trip 여행을 떠났었다 이런 표현이 완성된 거고요. 오케이, 계속 2번 어색한 부분을 바르게 아, 고쳐서 읽으면 읽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Let's go to the station where the train will start.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해석하면 여기로 가자. 기차가 출발하는데. 그렇죠. 그 기차가 출발하게 될 역으로 갑시다. 오케이, 뭔가 기차표를 끊어놨는데 그러니까 역으로 가자고 했는데 역은 역인데 어떤 역인지를 관계사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기차가 출발하게 될 역으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뭐 그렇다면 여기에 뭐 when 이런 건 너무 뻔하고요. when이 못 온다는 건 너무 뻔하고 where냐 which냐를 따졌을 때뭐 which는 안 된다는 얘기는 그래 두 문장 분리하면 Let's go to the Let's go to the station 더하기 그렇죠. 그 기차가 떠날 것이다 해놓고 무엇이 아니고 그 역에서가 돼야 되니까 뭐더 스테이션 그렇죠. at the station이 되어서 들어갈 예정이니까 그래서 where 또는 at which 같은 걸로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그렇죠. I know the place where I bought this 이렇게 해줘야 되겠고요. 일단 해석은 뭐고 그렇죠. 나는 내가 이것을 구입했던 장소를 알고 있어. 나 어디서 샀는지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해석상 요건 뭐 조심해야 될게이 where가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이 where가 여러분 먼저 만났던 의문사의 where도 있고 그 다음에 관계사의 where도 있는데 여기서 해석상 나는 어디서 이걸 샀는지 알고 있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어디서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틀린 해석도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내가 이거 어디서 샀는지 알 장소를 알고 있어 라고 해석했으니까 아 이건 의문사 거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얘를 조금 뜻을 바꿔서 뭐 조금 바꿨는데요. 뭐 바꾼 것두 가지를 얘기하면 일단 the place는 쓰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모른다라는 표현했어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일단 해석은 나는 모른다. 내가 이것을 어디서 샀는지를 이 됐고 이때 where는 뭐가 된다? 이때는 의문사가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왜냐하면 얘가 의문사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이게 물음표예요? 아는 거예요? 물음표죠. 그렇죠? 모르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건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뭐가 되느냐? 더기. 그렇죠. 내가 이거 어디서 샀었지? 그러니까 이건 간접 의문문인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터치자. I know where I bought this. 자, 여기에 don't가 있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얘가 의문사임을 증명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해석이 내가 이거를 어디서 샀는지 알고 있다죠. 그럼 얘는 이번에 뭐가 되냐? 다시 관계사가 되고 이 관계사가 되면서 여기에 문법은 뭐냐? The place의 생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됐습니까? 알고 있다고 했잖아. 됐습니까? 이게 우리가 좀 이따 포커스에서 짚어보겠지만 우리가 선행사 또는 관계사의 생략이란 파트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I know the place where I bought this is the place가 생략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도 미리미리 우리가 이번에 뭐 의문 간접 의문문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예정이라고 했죠. 자, 학교 진도는 어떻게 돼 가나요? 문법 했는데 그 what 이제 처음 시작이 what이거든요. 거기서 근데 쌤이 그거는 머리 아프니까 2번부터 해서 얼도 배웠어요. 양보의 접속사 먼저 했고, 네. What은 설명할 게 많으니까 나중에 하겠다.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단어 오케이. 시험 친대요. 단어 시험. 그냥 쌤이 수준 어느 정도 된다고. 이것들이 어떻게 돼가나 이러면서 코로나 덕분에 선생님은 계속 나오셨나요? 아니면은 뭐 선생님 경기 끝나고 이제 오셨어요. 다들 난리구나. 자, 그다음 계속해서 두 문장을 관계부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시오. 그 의자 안 불편해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거네요. 1단계? 3월이 그 달이다. March is the month다. 그 다음? 학교가 3월에 시작된다. 그렇죠. 나의 학교가 시작한다. 3월에. 그러면 2단계? 3월은 학교가 시작되는 달이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기로 한 거네요. 3월은 학교가 시작한다에 다짜 떨어져 나가고, 시작하는 어떤 시 됐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the month. 그 다음에 March. 이렇게 돼버리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왜냐하면 in the month 할걸 말치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선생님 다른데요? 맞습니까? 같은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세 개가 같은 건데 우리가 해석상 3월은 학교가 시작하는 달이다 했으니까 선행사는 the month가 되고 그 다음에 관계사가 되어서 사라질 녀석은 말치가 된 거고요. 근데 이거의 제목이 뭐니까? 여기만 밑줄 치면 안 되고 요렇게 밑줄 치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가 될 예정이고 한꺼번에 그래서 요렇게 하고 합치면 되겠네요. 그래서 합치는 버전은 search. 그래 절대로 in은 어딘가 튀어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in이 뭐 여기에 있든지 아니면 끝에 있든지 하면 여기는 in which 또는 뭐 which my school starts in 이런 식으로 되어줘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 1단계 Cindy went to the shop. She bought her skirt at the shop. 그래서 Cindy가 가게로 갔고. 그렇죠. 그래서 Cindy는 그 가게 갔고 그 다음에 그녀는 그 가게에서 치마를 샀다. 그럼 그 다음 단계 Cindy는 그녀가 치마를 구입했던 가게로 갔다죠. 맞습니까? 신디는 그녀가 치마를 구입했던 가게로 갔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더샵이랑 더샵. 그렇죠? 근데 이거의 제목이 관계부사니까 요렇게 사라질 예정이고, 그러면 얘가 뭐가 될 예정이고 where가 될 예정이고, 그래서 이 자리로 옮긴 다음에 합쳐진 버전. 그렇죠. Cindy went to the shop where she bought her skirt. 이런 버전이 만들어질 거고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why하고 how가 나옵니다. 뭐 the reason? reason으로 두 문장 분리될 때. 네. 됐습니까? 그냥 the reason으로 그대로 들어갈 때는 why를 쓰면 안 돼. 두 문장 분리했을 때 for the reason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부사 why를 쓴다 했고, 뭐 이건 또 뭔 얘기 할지는 알죠. 뭐는 없다. 오케이. 그래서 뭐 the way가 될 경우에 how를 쓴다. 그렇죠. 얘는 앞에 선행사가 분명히 the reason이 있어요. 앞에 선행사로서. 근데 두 문 뭐야? 왜 치워지고 난리야? 오케이. 선행사로서 the reason이 있는데 얘가 두 문장 분리할 때 그냥 the reason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for the reason이 될 거기 때문에 why를 대신 쓰는 거고, 만약에 the reason 그대로 들어간다면 why를 쓰면 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how가 쓰이는 경우에는 선행사가 the way고요. 그 다음에 the way가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뒷문장에 뭐 the way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in the way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라고 해석합니다. 그냥 the way로 들어간다면 그때는 여기에 how가 아니고 which나 that 같은 관계사, 관계 대명사를 써야지. 관계부사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 뭐 쭉 짚어줬고요.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거 골랐어라. 뭐 골라서 쓰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네. 두 문장 분리까지. I want to know the way in which you locked the door. 오케이. Okay, I want to know the way in which you locked the door. 의 뜻은? 나는 그 방법을 알고 싶다. 알고 싶다. 그 방법을. 어떤? 네가 문을 잠궜다. 그렇죠. 네가 문을 잠궜던 방법을 알고 싶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하면 I want to know the way 더하기 you locked the door in the, for the way. Okay. The way you locked the door for the way. The way 해석하면 네가 잠궜다 문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선행사인 the way, 아까도 얘기했듯이 the way가 in the way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in which 또는 how를 쓰려고 봤더니 모수죠. the way how가 돼버리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뭐 요거는 뭐 나는 in which 뭐하러 굳이 쓰냐 하고 싶다면 어떤 버전이 존재하냐, I want to know the way you locked the door 라든지, 또는 I want to know how you locked the door, 요런 버전들도 존재한다는 거. 됐습니까? 정리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I have no idea about the reason why you left me. 오케이. I have no idea about the reason why you left me. 일단 해석은? 오케이. 뭘 이렇게 어렵게 해석합니까? 난 전혀 모르겠다죠. 이유는 이유인데? 그렇죠. 네가 나를 떠났던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 I have no idea about the reason why you left me. 나는 네가 나를 떠났던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 이고요. 오케이. 그럼 두 문장 분리하면 I have no idea about the reason 더하기 you left me for the reason. 그렇죠. 그래서 you 두 문장 분리했더니 뒷부분 관계사 절이었던 부분이 you left me 해놓고 the reason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냥 넣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여기까지 뜻이 네가 나를 떠났다 고요. 남아있는 건 왜? 라는 질문이죠.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라는 표현이 영어로 뭐니까? For the reason이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which나 that이 아닌 전치사를 잡 for which, 그러니까 why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뭐도 가능하다. for which도 가능하고, 나는 죽어도 that을 써야 되겠어 하고 싶으면 I have no idea about the reason that you left me for. 이런 버전은 가능하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Can you tell me how you passed the driving test? 그렇죠. Can you tell me how you passed the driving test? 오케이. 그래서 뜻은? 말해줄 수 있겠니? 네가 그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한 방법은?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네가 그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한 방법을 해놓고 얘는 뭐냐? 네가 왜 여기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는 물음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how는 뭐 그렇죠. 얘는 지금 이 how만 얘기하면 얘는 그렇죠. 의문사라는 거예요. 의문사. 뭐가 아니다? 관계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놓고 싶으면 you told me 이렇게 주절 부분을 you told me how you passed the driving test하고 마침표 이렇게 바꿔줘야지. 네가 나한테 말해줬었다. 무엇을, 방법을, 누가 뭐 했던, 네가 pass the driving test 했었던. You told me how you pass. 이렇게 해야지 얘가 드디어 뭐가 됐다? 관계사가. 위에 거는 의문사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책을 만드는 사람들도 의문사, 관계사 이렇게 헷갈리니까 니들은 오죽하겠냐. 그래놓고 시험 문제 냅니다.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그녀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왔던 이유. 오케이. 이상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끊어 얘기 딱 하고 나서 어떤 감이 오느냐? 이거는 그거죠. 그거.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그거 하면 strange가 되는 거죠. 네. 초간단 버전. 안만 길어봤죠? 이거 그게는 이상했다. 그러니까. It was strange. It was strange 했다는 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다는 걸. 그렇죠. 아예 눈치챘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녀가 여기 왔던 이유가 이상했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The reason why she came here was strang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그거 했는 거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된다? The reason was strange. She came here for the reason. 그렇죠. 더 첫 번째 버전 쭉 간다 했죠. The reason was strange. 더하기 she came here. She came here. 뭐 the reason? For the reason. For the reason. She came here for the reason. 그녀가 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the reason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왜? 라는 질문으로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She came here가 그녀가 여기 왔다 라는 뜻이고요. 오케이. 무엇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came은 게다가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타동사죠. 아 참 미안. 자동사죠. 그래서 for the reason이 돼야 되니까 who. 그래서 for which나 why를 써야 되겠고 그냥 which나 that은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가 어떻게 진실을 알게 됐는지 몰랐다가 아니고 예, 알았다고요. 진실을 알았던 이거 좀 뜯어고칠 때가 많은데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되었던 방법을 그는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되었던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뭐 우리말 해석 뭐 어떻게 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되었던 방법을 알고 있었다. 나 다 알고 있었어. 그러면 didn't know가 아니고 he knew가 돼야 될 거고요. 오케이. 그러면 요 표현 완성시키면 he knew how she found the truth. 그렇죠. He knew how she found the trut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고치면 드디어 더 way는 넣을 수가 없다. how 자리에 대신에 how를 지우고 더 way는 쓸 수 있고 두 문장 분리하면 그렇지. he knew the way 더하기 그렇죠. she found the truth by the way. She found the truth의 뜻이 그녀는 진실을 알아냈다 해놓고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the way가 와야 되니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전치사 달고 왔으니까 그래서 in which나 또는 how를 써야 되겠다. 그냥 which나 대신 안 된다.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오케이. 그래서 I know로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물음표는 없애주시고요. 마침표로 고쳐주시고요.
그래서 I know why she stopped studying의 뜻은 뭐고? 그렇죠. 나는 그녀가 stopped studying 학업을 중단했던 이유를 알고 있다고요. 같은 표현은 I know the reason for which she stopped studying. 그렇죠. For which. 그래서 두 문 이게 for which가 돼야 되는 이유는 두 문장 분리해 보면 되는데 첫 번째 문장은 I know the reason. I know the reason이고요. 인터넷으로 학습하는 위 사람을 위해서 더하기 She stopped studying for the reason이죠. 그래서 the reason이 그냥 the reason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For the reason 그녀가 학업을 중단했다. She stopped studying. 왜 for the reason?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for which나 또는 why를 써야 되겠다. 오케이. 뭐 여기 보면 요 부분에 뭐 할 말이 좀 있죠. 그렇죠. 그래서 stop은 누구처럼 enjoy처럼 그러면 to study 된다 안 된다. 하면 이상한 뜻으로 되는 거죠. 그녀가 뭐 그 공부하기 위하여 뭐 그 가던 길을 잠깐 멈췄던 이유를 알고 있다라는 다른 뜻이 돼버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르쳐줬던 거 지인이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는 한 네다섯 번 설명하면 그 다음부터 응용을 잘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테드 Ted told me the way he saved money. 얘 뜻은? 테드가 나에게 말해줬다. 그가 돈을 절약한 방법. 그렇죠. 그가 돈을 절약했던 방법을 말해줬다. 그럼 같은 표현은? Ted told me how he saved money. 그렇죠. Ted told me how he saved money.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the way나 how가 와야 되는 이유 The way which가 아니고 The way that도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두 문장 분리해 보면 나오고요. 첫 번째 문장은 Ted told me the way 더하기 He saved money. 그가 돈을 절약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그래서 in the way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행사는 그래서 전치사 달고 있으니까 The way how 없는 The way 또는 how로 이 자리를 그 다음 계속해서 관계부사와 선행사의 생략 여기서 뭐 어떤 얘기를 했냐 선행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로 많이 설명하는 거 관계사 where를 썼다 그러면 이 앞에 뭐 크게 뭐 그렇죠 the place처럼 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아니고 뭐 그곳 뭐 where I was the place where I was born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되겠네요 내가 태어났던 곳 이런 식으로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 만약에 뭐 내가 태어났던 뭐 병원이라든지 the hospital where I was born이라든지 the house 뭐 이런 게 있으면 생략할 수가 없어. 근데 그냥 the place where I was born 이렇게 하면 내가 태어났던 곳 이렇게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녀석을 생략해 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했고요. 뭐 the way 아 뭐야 뭐 when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the date라든지 뭐 the day라든지 the date라든지 뭐 누가 뭐뭐에 뭐 when 한다면 뭐 when I was born 하지 또 뭐 그럼 뭐 내가 태어났던 날짜가 되는 거고요. 네. 내가 태어났던 날 요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생략할 수 없어. 근데 여기에 the time 같은 경우면 내가 태어났을 때 라는 뜻이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런 녀석 같은 경우에 생략해버릴 수 있고 또 when도 생략해버리고 the time을 놔두고 when을 놔둔다든지 아 참 없앤다든지 좀 반대로 한다든지 요런 건 된다. 그 다음에 뭐 the way how에선 둘 중 하나를 늘 생략했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생략할 수 있으면 동그라미 없으면 x하라 그랬는데요. 그럼 일단 뭐 생략할 수 있으면 생략하고 읽고 해석해 주세요. This. This is the time children can play. 오케이 그럼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Tell me the reason you can't join the team. 오케이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 둘 중에 하나는 틀렸죠. 2번이 틀렸습니까? 생략할 수 없습니까? 예, 생략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게 선행사가 이유
이유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다. 저 관계 부서 아니. 어, 그러니까 얘 생략 못 한다. 관계 부서기 때문에. 오케이. 생략할 수 있고요. 생략할 수 없고요. 선생님 방금 전에 더 타임이면 생략할 수 있다면서요. 혹시 이거 보입니까? 계속. 그래, 이거 계속 적용법이잖아요. 오케이, okay, this is the time when children can play. 이때가 그때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때 놀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 쉼표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용법이고 생략이 안 됩니다. 계속적용법이면 생략이 안 된다는 거. 이번에 계속적용법 시험범위 들어간다 했죠? 네. 2과에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면 계속적용법은 뭐 플러스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죠? 네. 그쵸?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게 end냐, but이냐, for냐, because냐 뭐가 어울려요? And가 어울리죠? 그럼 두 문장 분리하면? This is the time and children can play at the time. 그렇지. 훌륭합니다. 그래서 and children can play at the time. This is the time and children can play at the time. 이때가 그때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때 놀 수 있어요. 뭐 해석은 좀 어색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문장이 만들어졌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대한 지금 지식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네. The reason why에서 얘가 틀림없이 관계부사라면 네. 얘를 생략하거나 또는 why를 생략하거나 둘 다 생략할 수는 없지만 둘 중 하나는 네. 생략할 수 있습니다. Tell me why you can't join the team도 되고요. Tell me the reason you can't join the team. 둘 다 됩니다. 둘 중 하나 생략 가능하다. 됐습니까? 네. Why에 대해서 Why의 생략 관계사 Why 앞에 있는 the reason 또는 Why 자체를 둘 중 하나 생략할 수 있다는 거 꼭 정리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생략해서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Okay. I can remember the day the Olympics began. 그렇죠. The day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해석하면 내가 기억할 수 있죠. 그렇죠. 올림픽이 시작됐던 그날 또는 그 요일을 기억할 수 있다.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은 버전이 두 가지죠. 어떻게 하거나 오케이 okay, 또는 I don't know why Kevin left for his hometown. 됐습니까?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 둘 다 생략은 안 됩니다.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꺼번에 생략은 안 되고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러고 있네요. 네. 이유는 이유인데 케빈이 그의 고향을 떠난 겁니까? 고향으로 떠난 겁니까? 그렇죠.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죠. 네. 오케이. 나는 케빈이 그의 고향으로 떠나버린 이유를 모르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되살리랍니다. 네. 오케이. 되살려 볼까요? Sunday is the day when I can play soccer. 그렇죠. Sunday is the day when I can play soccer. 뜻은? 일요일은 내가 축구할 수 있는 날이다. 요일이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know the reason why she ate the food. 그렇죠. I know 뒤에 the reason을 넣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the reason을 생략하거나 또는 I know the reason she ate the food 두 가지 중 하나가 가능하고 해석은 나는 그녀가 음식 먹었던 이유를 알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아까 얘기했던 the place는 생략할 수 있다 했죠. It is the place where we can take a walk. 그것은 우리가 산책할 수 있는 곳이다. 장소이다. OK.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복합관계사로 넘어갑니다. 복합관계사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리한다 했고요. 자, 복합관계 대명사는 뭐일 수도 있고, 명사, 절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양보의 부사절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거를 물론 뭐 구분할 줄 알면 좋지만 굳이 구분이 경계가 애매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양보의 부사절 먼저 정리하면 뭐 no matter what부터 할까요? No matter what you like, 쉼표 뭐 you can buy 뭐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No matter what you can buy. 양보의 간단한 화태보로 설명해야지. 노멀 what you like, you may buy it. 오케이. 그래서 네가 무엇을 마음에 들든지 상관없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했죠. 넌 그걸 사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No matter what you like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죠. 이렇게 된다 했었고, 이거를 이때 사용된 이 녀석을 보고는 양보의 부사절이 됐다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상대방은 무조건 믿는다 칠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엔 whatever you say may be true 하면 뜻은 뭐고, 네가 말하는 건 무엇이든지 사실일 거다. 그쵸? 이거 명사절이란 티가 확 납니다. 그쵸? 안만 길어봤자 it may be true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했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얘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다? anything that you say, 네가 말하는 뭐든지 상관없다. 뭐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하면 또 헷갈리지. 무엇이든지 어떤 나도죠. 어떤 나도 여기 any가 사용되는데 not도 없고요. 묻지도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 that you say, 네가 말하는 어떤 것이든 사실일 거야.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번에 whatever는 명사 절을 이끌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고 했었고요.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어이구 무서운 문장 있네. Whatever you eat, I will have the same thing. 오케이. 이렇게 뭐 식당 갔을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참 짜증나죠? 안 그래요? Whatever you eat, I will have the same thing.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네가 무엇을 먹든 간에 나는 같은 걸 먹을 것이다. 그렇죠. 네가 무엇을 먹든 간에 상관없이 나는 같은 거 먹을 거야. 왜 짜증나요? 같은. 그렇죠. 뭐 먹을래? 라고 물어봤는데 아, 너 먹는 거. 나보고 다 결정을 맡기는 거잖아, 그치? 뭐 여기까지 얘기하는 건 상관없다 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애들이 꼭 보면 아 이거 맛없는데 먹으면서 투석투석거리면서 확 때리고 싶죠. 그럴 때는 야씨 내 먹는 건 뭐서 아무것도 상관없이 너 먹을 거라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 Anyone who comes will be welcomed. 뜻은 뭐고? 어떤 누구라도 에? 어떤 누가 comes 하더라도 그는 또는 그녀는 환영받을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너무 티가 나죠. 네.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You eat이죠. 네가 무엇을 먹던 상관없이 no matter what you eat. 아, will have the same thing. 이거 그래서 whatever you eat 부분이 양보의 부사절이다. 하지만 밑에 있는 anyone who comes는 뭐 벌써 명사절이라는 거 티 납니다. whatever he comes까지가 he or she로 바꿔 쓸 수 있고 그래서 얘는 명사절이고요. anyone who comes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은 그렇죠. Whoever comes will be welcomed 라고 표현할 수 있다. Whoever comes will be welcomed. 누가 오든 환영받을 것이다. 네.
그 또는 그녀는 환영받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계속해서 네, 깜짝이야.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서 뭐 골라놓고 그 다음에 뭐 해석하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뭘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가볼까요? Punished. Whoever breaks the rules will be punished. 뜻은 뭐고? 오케이, 규칙을 어기는 누구든지 처벌받을 겁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일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I will meet whomever you recommended. Whomever you recommend. 해석은? 레코멘디드가 아니네. 레코멘드. 네가 추천하는 누구든 네. 상관없이 만나볼 거다. 네. 난 네가 추천하는 누구라도 만날 거야. I meet whomever you recommend. 오케이. 뭐 그 다음에 다음 녀석. By me whichever I want to have. 오케이. 와우. By me whichever I want to have. 해석은? 것이든 나한테 내가 want to have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떤 라도 사주세요. 네. 어떤 라도 사달라는 말이죠. 어떤 거라도.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1, 2, 3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케이. 1번 초간단 버전 He will be punished. She will be punished죠. 그 또는 그녀는 벌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2번 간단 버전 I will meet him or her him or her 그러니까 whomever you recommend가 him or her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초간단 버전 하려고 그러면 조금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래서 초간단 버전은 뭐다? By it to me 와우, 저 똑똑할 뻔해도. Buy it 그거 for me. 그렇지. Buy it for me. 그거 나한테 사줘. Buy it for me. Buy it for me. 하면 무슨 노래가 생각나죠? 2미밖에 생각 안 해서 추워.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지금 이거 3형식이죠. 근데 원래 문제를 보면 4형식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얘를 안만 길어봤자 해버렸죠. 네. 이 부분에 문법적으로 뭐라 부르는데 직접 목적어인데 네. 직접 목적어 안만 길어봤자 하면 3형식으로밖에 네. 표현이 안 된다는 문법을 그냥 노래로 우린 익혔습니다. Give it to me 이러면서 by니까 for 써야죠. 오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 2, 3 전부 다 명사절이었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anyone who breaks the rules will be punished가 될 거고 I will meet anyone whom you recommend by me anything that I want to have 핵심적으로는 by me anything I will meet anyone 뭐 anyone will be punished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한번 써볼까요? 일단 whoever comes first will have this gift. 예, 뜻은 어떠한 누구라도 첫 번째로 오는 누구라도 이 선물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죠. Whoever comes first will have this gift. 오케이, 그래서 가장 먼저 1등으로 오게 되는 누구라도 어떤 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will have this gift 이 선물을 받게 될 거다 선착순으로 선착순 1등이 이 선물 받게 될 거다고요 그러면 이거 초간단 버전이 he will have this gift죠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anyone who comes first will have this gift 그렇죠 anyone
who comes first will have this gift로. 그래서 이 부분이 복합관계사로서 양보의 보사절이 아닌 무슨 절이었다? 명사절이었다. 그래서 anyone who comes first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 대놓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너 No matter what she says, I will agree with her. 참 줏대가 없네요. 오케이, 그래서 해석은? 그녀가 어떤 말을 하든 상관없이 나는 그녀에게 동의한다. 그렇죠. 상관없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No matter what she says. 그래서 이렇게 하고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명사절이 아닌 그렇죠. 양보의 부사절이죠.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나는 그녀에게 동의할 거야. 오케이, 네. 그래서 같은 표현은? Whatever she says, I will agree with her. 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오케이, 칼질하라네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네가? 누구를? 친절한 사람이면 누구나. 어디에? 그 파티에. 뭐 하기를 원한다? 초대하기를 원한다. 오케이, 그래서 난 초대하기를 원한다. I want to invite to... Whoever is kind to the party. 그렇죠. I want to invite whoever is kind to the party. 오케이. 그래서 I want to invite 간단 버전 him or her죠. 그러니까 whoever is kind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anyone who is kind. 명사절이기 때문에 anyone who 아이고, who is kind로 바꿔 쓸 수 있다. 뭐 잘 정리되어 있네요. 됐습니까? 아까 전에 그 뭐야 관계부사의 생략 그 부분은 좀 해야 될 게 있고요. 칼질 계속하랍니다. 그래서 그는 네가 필요한 건 무엇인지 너에게 사줄 거야. 누가? 그가. 오케이. 무엇을? 네가 필요한 건 무엇이든 누구에게 사줄 것이다. He will buy you 했으니까 1, 2, 3, 4, 5 중에 4형식이죠 지금. 네. 간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가 He will buy you. 그러면 네가 필요한 건 무엇이든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He will buy you whatever you need. 그렇죠. He will buy you whatever you need. 오케이. 그래서 He will buy it for you죠. 앞만 길어봤자 it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whatever you need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은 that you need죠. Anything that you need, he will buy you. Anything that you need, whatever you need. 계속해서 갈질. 그냥 네,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누구 찾을 것이다. 누가? 그냥 누구를?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뭐 할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그 또는 그를 이 부분이 안만 길어봤자 him or her가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들 복합 관계사들은 양보의 부사들이 아니라 명사들이라는 거. 그래서 그녀는 찾아낼 거예요. Find whomever I want to meet. She will find whomever I want to meet. She will find anyone whom I want to meet.로 바꿔 쓸 수 있다. 이 녀석은 anyone whom I want to mee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복합관계 명 관계 대명사를 지나서 복합관계 부사입니다. 복합관계 부사 먼저 정리하면 뭐 whenever, wherever, however가 있고 그 다음에 이 however는 이게 아니고 이거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이게 뭔데요? 그러나 이건 접속 부사고요. 됐습니까? but처럼 역할하는 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거 말고 however clever he is 가 무슨 어떻게 해석해줘? However clever he is. However smart he is. 그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렇죠. 그가 아무리 똑똑해도 상관없이. 그래서 however만 좀 다른 점이 있었는데 얘는 뭐로밖에 못 쓰였냐? 얘는 그렇죠. 얘는 양보의 부사절로밖에 못 쓰였고요. 원래는 얘들도 물론 양보의 부사절도 되지만 그냥 그렇죠. 그냥 부사절도 되죠. 근데 또는 그냥 부사절이.
있습니다. 그냥 부사절과 양보의 부사절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 경계가 약간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게 양보의 부사절인지 아니면 그냥 부사절인지 구분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나오지 않고요. 알겠습니까? 그것까지 뭐 굳이 뭐 할 필요는 크게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표현을 할 때. 하지만 여기 나오는 것들은 뭐 중등 수준의 간단한 문장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크게 어렵게 구분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부사절인 건 어떻게 우리가 찾느냐면 우리가 끊어읽기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어떤 이 복합관계 부사로서 어떤 덩어리가 만들어질 텐데 그게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면 그때 wherever는 그냥 부사절을 끌고 다니는 거고요. 됐습니까?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그래서 whenever, wherever, however를 알맞게 집어넣으랍니다. 그러면 The cat followed her wherever she went.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면 고양이는 그녀가 가는 곳마다 따라왔는데. 오케이. 그 고양이 따라다닌다죠. 네. 누구를, whom에 대한 대답. 그렇죠? 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오케이.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그 고양이가 따라다녔다. 누굴 따라다니는데? whom, her, 그녀를. 네. 어디로 따라다니는데? 그녀가 가는 어디라도. 됐습니까? 그래서 wherever she went는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did the cat follow her죠. 네. 그러니까 wherever she went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o any place where she went로 바꿀 수 있죠. The cat followed her. 따라다녔다. 어디로? To any place where she went. 그녀가 갔던 to any place라도 어떤 곳이라도. 그러니까 굳이 이제 내가 중요하지 않다, 구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이거를 해석을 뭐 그녀가 어딜 가든 상관없이 따라다녔다 해도 상관없잖아. 크게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습니까?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to any place where she went니까 그녀가 갔던 어디든 상관없이 따라다녔다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부사들이다. wherever she went가.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번 Please call me whenever you are free. 오케이. Please call me whenever you are free. 이 뜻은 그렇죠. 네가 한가로울 때는 언제든 상관없이 언제라도 뭐 다 상관없어요. 나한테 전화해라. Please call me whenever you. 그래서 whenever you are free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To anytime. At any time이겠죠. At any time when you are free. You are free 한 anytime에라도 please call me at any time when you are free를 whenever you are free. 그래서 네가 한가한 언제라도 어떤 라도죠 an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이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However tired she is, she always smiles. 이 뜻은 그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녀는 항상 미소 짓는다. 그렇죠. 그녀가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상관없이 그녀는 항상 미소 짓는다. 그래서 얘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No matter how tired she is, she always smiles. 그래서 however는 뭐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들은 whenever나 wherever는 그냥 부사절, 지금 이제 이거 그냥 부사절로 쓰인 거였고요. 그래서 no matter where she went가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 no matter where when you are free가 아니고 where 뭐 at any place when she where she went고 at any time when you are free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었지만 얘는 however 복합 관계 부사로서는 no matter how로 바꿔 쓸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했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내가 however가
1번 뜻 그러나가 아니라는 걸 금방 눈치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however 뒤에 무슨 시가 있습니까? 어떤 시 또는 어찌 시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얘는 그러나가 아니고 지금처럼 뭐다? 복합관계 부사이다. however가 그러나가 아니고 복합관계 부사라는 걸 빨리 눈치챌 수 있는 방법이 뒤에 어떤 어찌가 오는 경우다. However fast she runs, she can't catch the train. 뭐 이런 식으로 그녀가 아무리 빨리 달리더라도 상관없이 기차를 탈 수가 없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 달라. 오케이. 뭐 쉽네요. 그래서 1번 문장은 뭐가 될 거고. Wherever she goes, there are crowds of people waiting to see her. Okay. 그래서 wherever she goes, there are crowds of people waiting to see her. 그럼 해석은? 그녀가 상관없이. 오케이, okay. wherever she goes, there are crowds of people waiting to see her. 오케이, okay. 그래서 얘에 대한 얘기 하겠죠? 얘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요. 네. 그쵸? 오케이, 네. okay. 그래서 얘는 동명사? 동명사죠. 동명사죠. 네. 뭔 동명사입니까? 현재 문사지. There are crowds of people. Crowds of people은 뭐 crowds of people 굳이 안 하고 그냥 people로 해도 같은 의미입니다. Crowd의 뜻이 군중, 무리 이런 뜻이죠. 그래서 there are crowds of people의 뜻은 사람들이 있다네요. 그럼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얘는 명형부? 부사죠. 뭐 하기 위하여? 그녀를 보기 위하여 기다리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무리가 있다. 그녀가 어딜 가든지 상관없이 wherever she goes 그녀가 어딜 가든 there are crowds of people 사람들의 무리가 있어. 어떤 사람들? waiting to see her 그녀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wherever she goes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No matter where she goes. 그녀가 어디 가든 상관없이. No matter where she goes, there are crowds of people waiting to see her. 그래서 wherever she goes의 복합관계사는 뭐였다? 양보의 부사들이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쉼표 있네요. 됐습니까? 중등부에서 이렇게 양보의 부사절로 사용된 복합관계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찾기 쉽게 쉼표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근데 내가 이제 이게 양보의 부사절인지 그냥 부사절인지 구분하는 게 크게 무의미하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대답 듣고 싶어. 네. 뭐 wherever she goe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왜? 이것도 where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어디에 사람들이 그녀를 보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니? 그녀가 어딜 가든 상관없이 됐습니까? 그래서 굳이 양보의 부사절인지 뭐 그냥 at any place she goes 이런 걸 바꿔야 되는지 이런 굳이 구분시키는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 waiting to see her 이 덩어리 문법 제목은 분사의 명사 수식 됐습니까? 여기 생략된 말에 그래서 who are가 생겼다. 네. 동명사 아닙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 Where you feed me, I will serve you the best food. Whenever you feed me, I will serve you the best food. 이 뜻은
최고의 음식을 제공할 것이다. Whenever you visit me, 네가 나를 언제 방문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제공할 거다 너에게 최고의 음식을. 당신이 언제 방문하든지 상관없이 언제라도 됐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최고의 음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whenever you visit me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visit me. 그렇죠. No matter when you visit me. Whenever you visit me. No matter when you visit me. 그래서 양보의 부사들이다. 오케이.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복합관계 부사를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러면 no matter 읽고 해석해 주시고요. No matter how fast he drives, he is not going to get there in time. No matter how fast he drives, he's not going to get there in time. 뜻은 그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상관없이 그는 제시간에 거기에 도착하지 않을 것이다. 됐습니까? No matter how fast. 얼마나 fast하게 he drives. 그가 운전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가 얼마나 빠르게 운전하든 상관없이 no matter how fast he drives. He's not going to get there. 그럼 거기 도착하지 못할 것이다. In time. 그래서 같은 표현은 However, he is not going to get there in time. However, 그 다음 뭐라고요? However, fast. He is not going to get there in time. 한번 어디가 틀렸게? However fast he drives. He drives 어디 팔아먹었나 갑자기? However fast he drives. 얼마나 빠르게 he가 drives 하든지 상관없이. 칸이 너무 좁았어요 선생님. 그런 거는 별로 핑계가 안 되고요. However fast he drives. He is not going to get there in time.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I'll be there. I will be there for you at any time when you need me. I'll be there for you at any time when you need me. 이 뜻은 나는 거기 있을 것이다. 네가 나를 필요로 할 때마다. 오케이. 난 거기 있을 거야. 널 위해 네가 나를 필요로 하는 언제라도. 언제라도 네가 나를 필요로 하는 언제라도 난 거기 있을게. I'll be there for you at any time when you need me. 노래 가사에 나오는 부분. 노래 가사에 나올 뻔한 건 됐습니까? 네. 그래서 같은 표현은 I will be there for you whenever you need me. 그렇죠. I'll be there for you whenever you need me. 어? 그래? 그러면 나 영어 시험 칠 때 옆에 있어. I'll be there for you whenever you need m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명령문인 것 같고요.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 그 당신이 편하다고 느끼는 곳 어디든 상관없이 앉으세요. 네. 됐습니까? 이게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네. 그렇죠? 어디 앉으라고요? 네 편하다고 느끼는 곳이면 어디든. 네. 어떤 라도. 네. 그래서 이 표현은 Please sit down wherever you feel comfortable. 그렇죠. Please sit down where ever you feel comfortable. 오케이. 네. 그러면 wherever you feel comfortable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please sit down to any place on any place where you feel comfortable. Please sit down on any place where you feel comfortable. Please sit down wherever you feel comfortable. Please sit down on any place where you feel comfortable.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문장 칼질하기. 어찌 노력해도 상관없이 무엇은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It is impossibl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그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상관없이 However he tries hard.
tries hard. It's impossible to persuade her. 하면 어디가 틀렸게요? Mm. 내가 아까 전에 however가 이게 그러나가 아니고 복합관계 부사라면 네. 어떤 아,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랬어? However hard he tries. 그래. 오케이. 위에 그동안 그가 얼마나 똑똑하든지 네. 상관없이 however 네. he is smart인가요? 아니요. however smart he is. 잖아. 네. 그러니까 however 뒤에는 어떤 시나 어찌 시가 와야 돼. 그래서 however hard. 얼마나 열심히 however나 hard 하든 상관없이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주어동사가 그 다음 나옵니다. 이 tries. 그래서 아까 전에 however가 복합관계 부사일 때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그래서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와줘야 된다고요. However hard he tries. 그래서 어순 주의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복합관계 부사의 거의 마지막 문제 however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고 있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 it은 뭐 하는 놈이죠? 그 가주어. 그렇죠. 이거 가주어죠. 그럼 진짜 주어 어딘가 있을 텐데. Persuade her. 됐습니까? Okay, however hard he tries. 어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계사 파트 모두 끝이 났고요. 다음은 시험 쳐요? 예, 시험 칠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올리드 꺼내볼까요? 예. 아, 책 저기 있구나. 자 그래서 오늘부터 네. 특수고문은 또 다 이 뭐야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이어서 할 거고요. 아, 예 네.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네. 거의 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1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숙제는 뭐겠다. 클래스 카드. 또 하나 하나 또 얘기해 줘야 됩니까? 아니. 오케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 하란 말 안 했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아갖고. 네. 중3고미도 성정. 그래서 먼저 1과 단어, 1과 단어 영영, 1과 단어 영영 풀이쪽 단어. 됐습니까? 쭉 가시고요. 와, 뭐 229카드대요. 229카드가 다 모르는 건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알겠습니까? 다 모를 것 같습니까? 뭐 이런 거 나오는데? Difference. Thought. Ability. 다 안 한 거잖아. 그쵸? 됐습니까? 뭐 feeling 나오고 training 나오고 bone 나오고 area 나오고 뭐 이런데. 그러니까 아는 건 얼른 패스하고 모르는 것만 별표 쫙 해서 모르는 거 쫙 모아서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UP 어머만 짜증나게 영영까지 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내가 네. 누누이 얘기하지만 3학년 2학기부터는 슬슬 이제 어휘에 신경 쓰기 시작을 해야 돼. 누누이 얘기하지만 고등부는 이제 거의 제일 중요한 건 어휘고 그 다음에 독해 능력이라고 얘기했고요. 네. 독해가 어렵다고 하는 애들은 어휘 능력이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의미 추측도 힘들어해서 그렇다고 했으니까 이제 어휘력을 쌓아놓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과 먼저 단어 파트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것들은 클래스 카드에 준비되어 있는 세 가지 자료를 통해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 설명할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볼까요? Charity의 뜻은 자선단체 또는 자선이란 뜻인데 네. 뭐 자선단체니까 일단 이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Organization? 그렇죠. Organization의 의미가 들어있죠. 네. Organization의 뜻은 조직이죠. 조직이나 단체. 그러니까 Charity의 영영풀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Charity는 뭔가를 뭐 그 보통 이제 charity 하면 연관된 단어가 organization 일단 얘는 정체는 organization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organization organization 그 다음에 뭐 관련 단어는 뭐 volunteer 이런 거 있죠. volunteer는 뭐 사람도 되고 그
그 다음에 행위도 되고 네. 동사도 됩니다. 그 말은 자원봉사란 뜻도 있고 자원봉사자란 뜻도 있고 자원봉사하다란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여기 영영풀이에 보면 without being paid 이런 말도 있을 거야. 오케이 뭐 당하는 것 없이 돈 받는 것 없이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harity와 관련된 단어 volunteer의 정체는 organization이다 단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치타 보이고요. 치타는 특별히 뭐 얘기할 건 없습니다. 동물 이름이라는 거. 그 다음에 chest 흉부죠. 흉부 우리 가슴뼈 속에 들어있는 부분을 chest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child care center 뭐 child를 케어해주는 센터란 말이죠. 네. 뭐 그러면은 뭐 데이케어 센터라고도 합니다. 데이케어 센터. 낮 동안 아이들을 봐주기 때문에. 오케이. 뭐 그러면은 나이 드신 분들 계시는 데는 nursing home이라 하죠. nursing home. 그러니까 뭐 양로원이라 할까요? 네. 양로원은 nursing home. 오케이. nursing 하면 nurse가 생각나죠. 네. 널스 간호사죠. 네. 오케이 동사로도 쓰입니다. 간호하다. 오케이 나이 드신 분들은 간호가 필요하죠. 네. 차일드 케어 센터, 널싱 홈. 뭐 연령대가 서로 상반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 케어가 필요한 건 마찬가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디퍼런스 보이는 디퍼런스. 디퍼런스의 품사는 명사죠. 네. 형용사형은 그렇죠. Different. 어려운은 뭐야? 어려 비교. Different. 그렇죠. 어려운은 difficult고요. 그러면 얘의 명사형은 difficulty죠. 됐습니까? 네. 얘가 어려움. 얘는 명사. 얘는 형용사. different, difference고요. 그 다음에 difficult, difficulty입니다. 네. 비교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표현은 expression. 동사형은 express. 표현하다였죠. 네. 물론 익스프레스는 뭐 익스프레스 메일 이렇게 하면 뭐 특급 우편, 특송 우편 이런 뜻도 있긴 합니다. 오케이 매우 빠른 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표현하다 라는 뜻도 있고 익스프레션. 형용사형은 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익스프레시브. 익스프레시브 표현적인 이런 뜻이겠죠. 익스프레시브. Expression, express, expressive. 연관된 단어, 관련어. 표현적인이요? 예, 표현을 잘하는 뭐 표현적인. 예, 오세요. 뭐가 이렇게 바쁘냐? 이거 왔고. 저건 나중에 하고 이건 그때 하고 나중에 해. 자 그 다음에 generation 나오네요. generation 세대. 뭐 generation gap도 알아두시고 gap이 틈이란 뜻입니다. generation에서 내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비교 단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general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 품사가 뭘 것 같아요? 형용사? 얘 거 같이 생겼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얘 뜻은 엄마야? 저리 가고요. 네. 일반적인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슷하게 생긴 단어로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generally 있으면 뭐도 있냐 하면 generally도 있겠죠. generally의 뜻은 generally인데 일반적으로죠. 그러니까 generally가 뭐하고 뜻이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usually 하고 같아지죠. usually.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usually 대신에 generally를 엄청나게 만나게 될 거예요. 뭐 그냥 미리 살짝 들어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golf가 보이네요. golf. 많이란 뜻이고요. 반대말은 많이 뭐죠? 0, 1, 만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0일만 못 들어봤어요? 포항에 가면 0일만 있잖아. 막 들어가고 나온 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포항 가면 0일만 있고 0일만 바로 옆에 곳? 그렇지. 호미 곳이 있죠. 들어봤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그렸네요. 이게 어딘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의 이름과 여기의 이름인데요. 네. 됐습니까? 이거 땅이라고 또 표시해 줘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 네. 여기의 이름이 만? 호미 곳이죠. 네. 그러면 여기의 이름이 쏙 들어간데 여기가 영일만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형의 명칭입니다. 고. 네. 됐습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항구를 만들고 싶다. 어딘가에 항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면 곳에다 만들겠어요? 만에다 만들겠어요? 항구요? 항구. 당연히 만에다 만들어야죠. 곳에다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오케이. 배들이 파도 때문에 다 박살 나겠죠. 예, 이런 곳이 파도를 강한 파도를 막아줄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방파제 삥 눌러가면서 쌓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golf는 쏙 들어간 부분이고요. 됐습니까?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지형 중엔 영일만이 있고요. 영일 golf가 있고요. 그 다음에 cape라고 합니다. 곳은 cape. 이게 곳이란 뜻이다. 뭐 그 외에도 cape는 망토란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곳이 만을 보호해주죠. 그렇죠. 망토가 몸을 둘러싸주죠. 그래서 케이프가 그런 뜻도 있고 망토란 뜻도 있고 곳이란 뜻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곳에는 풍화가 일어나요. 퇴적이 일어나요. 침식이 일어나요. 퇴적입니까? 침식입니까? 침식이 일어나죠. 식자가 먹을 식자니까 깎인다는 뜻이잖아. 만에는 뭐가 일어난다? 퇴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지형이 어떻게 돼요? 점점 가면 갈수록 여기는 깎이 여기는 점점 없어지고 여기 점점 생기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갑자기 과학 시간? 이 정도는 알아야죠.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고등학교 지문에 영어 지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지도자는 뭐다? 리더. 동사 형태는 리드겠죠. 이끌다. 네. 자, 요 단어에 대해서 미리 조금만 얘기하면 발음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단어라는 그런 묶음이 있는데 얘를 lead라고 읽으면 이끌다, 지도하다가 돼요. 네. lead라고 발음이 lead라고 하면 지도하다가 되는데 얘를 led라고도 읽을 수 있어요. led. red가 아니고요. led. led라고 읽으면 얘는 뜻이 납이 됩니다. 알죠? 네. 금속. 네. 오케이. 그래서 발음이 뭐 이거에 이거 말고도 뭐 이건 그냥 봐두세요. 이거를 tear라고 읽으면 눈물인데요. 네. tear라고 읽으면 찢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녀석들이 있어요. 네.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lead 지도하다. 다음에 뭐 마요네즈가 나오는데요. 이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거 스펠링 시험을 내더라고. 됐습니까? N이 두 개 있다는 거 조심하세요. 나도 못 쓰겠다 이거. Mayo, N 두 개, 네이즈. 메이오네이즈.
mayonnaise. 오케이, 많이 먹으면 살찌 줘. 오케이, 그 다음에 이웃은 neighborhood고요. 뭐 neighborhood.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명사라는 점.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체리티 할 때 나왔던 단어 나오네요. 조직 단체. organization. 그러면 얘 동사형은 organize죠. organize. organize. 뜻은 조직하다죠. organize. organization, organize. 오케이. 문제 problem. What's the problem? 뭐 같은 말은 matter도 있죠.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그 다음에 구조 구출 rescue. 뭐 rescue, rescue, rescue. rescue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도 된다. 구조하다라는 뜻도 있다. 구조하다라는 뜻일 때 같은 말은 S로 시작하는 save 같은 것도 있죠. 그 다음에 고문은 rubber. 사랑하는 사람은 lover. rubber. lover. R과 L 발음 다르죠. 네. rubber 이렇게 하면 고무고요. lover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애인이고요. 오케이. rubber 고무고요. 참고로 네. 비교 rub 문지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L 발음하고 R 발음을 잘 구분을 못해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I love you 이렇게 하면 난 너를 문지르다가 되니까 조심하세요. I love you가 아니고 I love you라고 해야 되겠죠. 난 너를 사랑한다 를 난 너를 문지른다로 표현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서명은 signature. 오케이. 그 다음에 서명하다는 동사형은 sign이죠. 동사형은 sign. 뭐 물론 sign 같은 경우에는 명사로서 뭐 표지판, 간판 이런 뜻도 있습니다. sign, signature. 그 다음에 전문가는 specialist죠. 같은 말은 E로 시작하는 expert. specialist, expert. 전문가. 오케이. 그 다음에 유출은 spill. spill은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서는 새다 또는 쏟다. 오일 스필 이렇게 많이 쓰이겠죠. 기름 유출 오일 스필. 오케이. 그 다음에 공급은 supply. supply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공급하다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복수형이라고 해서요. 이거를 왜 뭐 예를 들어서 스페셜리스트도 복수형 있을 거 아니야. 스페셜리스트 시그너처즈. 그럼 얘는 뭐 물질명사니까 복수형 없을 거고요. 다 복수형이 있는데 얘는 왜 굳이 복수형을 이렇게 거창하게 써놨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그렇죠. 공급들 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물품, 보급품이란 뜻도 있단 말이에요. 공급들이 아니고요. 공급들이란 뜻도 있지만 네. 물품, 보급품이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물품의 복수형 물품의 복수형. 얘는 뭐 취급하냐? 항상 복수 취급하는 거죠. 오케이. 내가 어떤 얘기 해준 적이 있냐면요. 이거 읽어보세요. Direction. directions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네. 기억은 안 나죠. 얘가 방향이란 뜻이라 했어. 네. 그럼 얘 뜻은 navigation 방향
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고 했냐면 지시사항이란 뜻이 있다고 그랬어. 이게 그런 단어란 말이야. 복수형일 때 뭔가 다른 뜻도 표현이 가능한 그런 것들이 또 모여 있어. 그게 direction, directions, supply, supplies입니다. 네. 됐습니까? 얘는 좀 더 얘기할 게 있는데요. 그러면 네. 공급은 이제 우리가 경제 세 가지 주체가 뭐예요? 사회 시간에 배웠을 텐데. 이렇게 되죠. 네. 이거 어디서 봤죠? 네. 예. 서플라이는 이 세 주체 중에서 누구 하는 거예요? 정부가. 오케이. 서플라이 하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가게가 기업한테 뭘 했기 때문에 서플라이를 해주는 거냐면 가게가 기업한테 디맨드를 하기 때문이죠. 디맨드의 뜻은 뭐다? 수요입니다. 비교. 수요라는 단어가 있으니 그것이 뭐다? demand다. Okay. supply and demand랍니다. 수요와 공급. demand and supply. supply and demand. 그래서 이거 앞으로 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단어 되게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뭐 그래프를 이렇게 뭐 보여줍니다. 이러면서 뭐 이게 supply고 이게 demand다. 그러면 가격은 여기서 결정된다. 이러면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러면서 네. 이제 이런 단어도 슬슬 알아야 되는 나이가 돼가고 있네요. 오케이. 뭐 논술 시간에 막 했잖아.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10대는 teenager. 몇 살부터 몇 살까지죠? 10살에서 19살이다. 땡 탈락. 13살에서 19살. 그래.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고? 그냥 이런 거예요? 오케이. 11이 뭐지? 영어로? 그 11. 11이고. 아이고. 아. 12는? 12. 12. 13은? 14는 14. 그래서 뭐가 붙어야지 10대야? 틴이 붙어야지. 틴에이저죠. 네. 그래서 13살부터 19살까지를 틴에이저라고 한다. 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13, 11 다 10이 붙으니까 10살부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영어로는 틴이 붙는 나이부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목구멍은 throat. 뭐 여기 본문 들어갔나요? 이제 못 보였나요? 뭐 그 오일 스필이 테이크 플레이스에서 해픈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뭐 터틀들이 오일을 뒤집어 쓰고 먹고 막 이래가지고 죽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터틀들의 throat 속으로 마요네즈를 집어넣으면 얘들이 여기 토하다가 나오죠? 토하다가 뭐죠? throw up 한다는 거. 오일을 throw up 해서 살릴 수 있다. rescue 할 수 있다. 진짜 들려요? 예. 그렇게 해서 살린다.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단어들이 쭉 나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charity 할 때 만나봤죠? volunteer. 됐습니까? volunteer. 여기 뭐 자원봉사자라는 뜻도 있고 자원봉사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하다라는 뜻도 있다. 그러니까 그냥 명사도 되고 행위자 명사도 되고 동사로도 되는 특이한 녀석이다. volunteer. 뭐 ER로 끝나서 그런가 봐. 그런 거 같죠? 오케이. 그 다음에 쓰레기는 waste. 물론 동사로도 쓰이죠. 네. 동사로 쓰죠. 낭비하다. 그렇죠. 낭비하다. Don't waste your time.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으로도 쓰이고요. 그래서 명사들 쭉 한번 살펴보고 추가적인 내용들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시와 어찌 시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actually. 그래서 무슨 시다? 부사. 부사죠.
그래서 실질적인 시험 actual 테스트겠죠. 그건 actual 해야지. 어떤 테스트를 만들죠? 어찌 테스트야? 어떤 테스트야? 오케이. 그 실질적인은 actual이고요. 거기다 ly 붙이면 부사가 된다는 거. 실질적인 actual, 실질적으로 actually. 그 다음에 뭐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in fact 같은 게 있죠. In fact, actually, in fact. Actually는 어떤 문법 하면서 되게 많이 만나본 것 같은데. 정말? If I were you 가던 할 때 했죠. 뭐지? 이런 물이기네요. If I were here, I could meet the singer. 그래서 내가 언제 거기 있다면? 현재 거기 있다면. 그렇죠. 거기 현재 없어. 네. 내가 언제 그 가수를 만날 수 있을 텐데? 현재 또는 미래. 현재 또는 미래에 만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but actually 이런 거 많이 했잖아. But actually 뭐 but 지우고 actually만 써도 되고. 네. Actually, I am not there. I can't meet the singer. 됐습니까? Actually 대신에 in fact 써도 되잖아.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완전히 전적인, 전적으로 란 뜻이? Completely. Okay. 그럼 비교. Complete도 있죠. Complete는 형용사로도 되고요, 동사로도 쓰이는데요. 형용사로서는 어떤 완전한, 완성된 이고요. 동사로서는 완성하다. Complete the sentence. 문장을 완성하시오. Completely. I completely agree with you. 나 완전 네 말에 동감. I completely agree with you.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같은 말. 같은 말은 T로 시작하는 totally가 있죠. Totally. Absolutely 이런 단어도 알 때가 됐는데. Totally, absolutely. 들어봤어요? 예, 네, absolutely. 들어본 거 씁시다. 네. Absolutely. Totally, completely. I absolutely agree with you. 네, 이런 단어도 슬슬 알 나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어려운? Difficult. 어려움? Difficulty. 그렇죠. 아까 했었죠. Difficult.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멸종 위기에 처한 endangered. endangered. 그럼 endangered가 당한 거야 하는 거야? 당했어요. 당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endangered가 있다는 말은 뭐도 있고 endangered도 있고 얘 뜻은 위협하는 거죠. 위협에 빠뜨리는 거죠. 위협하다, 멸종 위기에 처하게 만들다. 주로 이런 짓은 휴먼이 하죠. 휴먼이 인데인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불쌍한 플랜트와 애니멀들이 인데인저드 당하죠. 나쁜 인간들. 그래서 코로나가 찾아왔죠. 이것도 한번 당해봐라 그랬어. 오케이. 그런 거 아닌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해양의 바다의 Marine.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뭐 이런 노래 부르고 있으면 와 옛날 사람 이름 됩니다. 그러니까 60년대 만화인가? 70년대 만화인가? 60년대까지는 안 가겠다. 70년대 네.
TV에 일요일 아침에밖에 만화를 못 봤어요. 아니면 한 평일은 평일 날은 한 5시나 6시 사이에. 그럼 무조건 그때는 애들이 없어요. 거리에 다 야 뭐 한다 이러면서 TV 있는 집에 모여서. TV 없는 집도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오케이, 마린이고요. 그 다음에 비영리적인 non-profit이고요. 그러면 반대말은 당연히 profit이겠죠. 그럼 profit의 뜻은 영리적인이죠. 네. 영리적인 게 뭔데? 그렇죠.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일반적인 회사들은 profit 하죠. 하지만 what is a non-profit?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단어 중에 charity is non-profit 됐습니까? charity 자선단체죠. charity is non-profit.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에는 일반적인 워커들이 있습니까? 볼런티어들이 있습니까? charity. 네. 볼런티어들이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뭐 완벽한이 보이네요. 완벽한 perfect. 완벽하게 perfectly. Okay. perfect하고 같은 말 같다기보단 비슷한 말이 있는데 우리가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complete겠죠. Okay. 완성된 똑같진 않고요. 비슷한 느낌의 단어. 컴플리트는 그냥 완성된 거고 퍼펙트는 완성되었으며 동시에 플로리스한 거죠. 흠이 없는 거. 그러니까 컴플리트는 그냥 완성이 된 거고 퍼펙트도 완성됐으며 플러스 좋은 느낌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마도 probably maybe perhaps. may는 조동사인데 여기 오면 안 되죠. 얘들은 부사입니다. 똑같진 않고 비슷하게 쓸 수 있다. probably. 뭔가 추측을 표현하는 부사들이고요. 이게 끔찍한 terrible. 멋진 끝내주는 terrific.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알고 있죠. 제가 하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게 terrific. 은 great의 뜻이다. 네. terrific, terrific idea, terrible idea. 끝내주는 생각, 끔찍한 생각. 오케이. 그 다음에 쓸모 있는 useful, 쓸모 없는 useless. 얘를 쓰라고 읽어야 돼요? use요? 얘를 use라고 읽으면 명사고요. 네. use라고 읽으면 동사야. 그럼 얘는 명사에다가 우리가 beautiful이라는 단어는 beauty에다가 full을 붙인 거잖아. 명사에 full을 붙이면 형용사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얘가 명사에 full을 붙여야 되는데 그럼 명사라면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요? use라고 읽어야 된다고. 아까 전에 내가 이제 발음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고 얘기한 적 있잖아.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얘를 use라고 읽으면 명사가 되고요. use라고 읽으면 동사가 됩니다. 뭐 그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 그래서 useful, useless입니다. useful이 아니고 useful, useless. 오케이. 그래서 뭐 ful이 붙으면 뭐가 가득한, 뭐 쓸모가 가득한 뭐 이런 뜻이니까 쓸모가 있는 거고 less가 붙으면 없는이죠. 그래서 뭐 집이 없는 homeless 뭐 이런 단어도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양한 various의 비슷한 단어는 different는 뭐 다른 이란 뜻도 있지만 다양한 이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different colors, various colors. 오케이. 그 다음에 명사형은 어떤 various의 명사형은 variety, 다양성이죠.
동사형은 very. 다양하다. 그래서 very, variety, various 관련된 단어. 오케이. 뭐 이거 선생님 very는 매우 아닙니까? 제발 very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중3인데. 오케이. 그 다음에 야생을 wild. 오케이. wild animal 야생동물이겠죠. 명사형은 wilde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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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 황무지, wilderness. wild, wilderness. 이런 단어들 등장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어떤 시와 어찌 시들 쭉 살펴봤고, 그 다음에 동사입니다. 오케이. 입양하다? adapt. 입양하다면 명사형은 adaption. 입양이란 뜻이겠죠, 명사니까. adaption. 자, adapt는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거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생긴 단어가 있냐면 adapt. 그 얘 발음은 adapt야. adapt. 이거 혹시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던가요? 아니요. 안 하던가요? 얘기해 주는 게 좋은데. 그리고 adapt의 뜻은 적응하다예요. 적응하다. 그러면 이거 이제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중에서 야, 이 자리에 adapt가 맞니? adapt가 맞니? 내용상 입양하는 거냐? 아니면 적응하는 거냐? 그 다음에 뭐 입양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규칙이나 또는 어떤 뭐 새로운 장비 같은 걸 뭐 하다라는 뜻도 있냐면 채택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라는 뜻도 있고 새로운 규칙이나 새로운 설비를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전부 다 adapt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모으다 수집하다 collect. 오케이. 집합적인 형용사형을 묻는 거죠. collective. 명사형은 collection. 됐습니까? 뭐 collection은 뭐 패션에 감 뭐 보면 뭐 무슨 무슨 collection 이러면서 많이 들어봤죠. 오케이. 그다음에 모으다란 뜻일 때 비슷한 단어는 G로 시작하는 gather가 있죠. gather 같은 경우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된다라는 얘기는 무엇 무엇을 모으다도 gather고 모이다도 gather다 라는 얘기입니다. change처럼 자동사 타동사의 뜻을 모두 갖고 있는 녀석. 무엇 무엇을 바꾸다도 change고 바뀌다도 change니까 gather도 그렇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하다 continue는 누구처럼 그렇죠. 그래서 to 부정사와 동명사를 모두 목적으로 continue to do, continue doing. 종족은 like 종족이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전달하다, 배달하다 deliver. delivery 뭐 이런 얘기 안 들어봤나요? 그렇죠. delivery는 명사형이죠. delivery 배달이란 뜻이겠죠. delivery deliver 뭐 delivery가 출산이란 뜻도 있습니다. 출산이요? 출산 아기 낳는 거. 에이? 배달이란 뜻하고 출산이란 뜻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delivery가 다 하지? 그 왜 서양 사람들은
아기를 황새가 물어다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거 얘기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엄마 저 어떻게 태어났어요? 이러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뭐 우리는 그런 거. 서양 사람들은 어 너 황새가 물어다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황새가 딜리버를 해줬다라는 개념이. 그래서 딜리버리가 출산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기부하다, 기증하다. 도네이트. 어디다가 도네이트 하겠어요? 체리티한테 도네이트 하겠죠. 발런티어들 뭐 돈 없어도 열심히 일하라고. 오케이. 명사형은 도네이션. 기부란 뜻이겠죠. 도네이트, 도네이션. 어떤 체리티 같은 오가니제이션에 뭔가 돈을 주는 거, 그걸 도네이트, 도네이션. 오케이. 그다음에 가르치다, 교육하다. Educate. 그러니까 teach의 뜻이란 말입니다. Teach. Teach나 train, 뭐 instruct 이런 같은 말이 있고요. 뭐 명사형은 Education. 그렇죠. 많이 들어봤죠. 네. Education. EBS의 E가 Education의 약자죠. 네. 오케이. 그다음에 일어나다, 발생하다. Occur. Occur. 오케이. 그래서 같은 말은 happen 있고 또 take place도 있죠. happen, take place, occur. 비교 cause는 무슨 뜻이죠? 때문에 cause. 얘는 발생시키다죠. 네. 오케이. 코즈의 뜻이 발생시키다니까 무엇 무엇을 이란 말 넣을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be caused 하면 뜻이 뭐가 되겠다? 발생하다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 뭐냐? occur, happen, take place는 자동사고요. 그거에 정반대되는 뜻을 가진 타동사가 뭐다? cause다. 됐습니까? 네. bad thing이 cause 하는 거야? bad thing이 occur 하는 거야? something 네, bad occur. 그렇죠. something bad occurred겠죠. 네. 뭔가 안 좋은 일이 발생했었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누가 caused the bad thing 했냐? I caused the bad thing. 내가 그 안 좋은 일을 내가 저질렀다. 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보호하다, protect. 명사형은 protection. 형용사형은 protective. 그렇지, protective겠죠. 네. protective, protection, protect. Okay. cover 해주는 거죠, 뭔가를. 그 다음에 기르다. raise. raise는 기르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 올리다. raise your hands.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은행 강도들이 은행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raise your hands 또는 freeze. 꼼짝마. raise your hands. raise your hands 한 다음에 freeze 해야 되겠네. 그치. 꼼짝 말라 그래 놓고 손 들라 그러면 안 되잖아. 됐습니까? Raise your hand, freeze. 그 다음에 raise money 하면 뭘까? Raise money. 돈을 벌다? Raise money. 참고. raise money 하면 모금하다라는 뜻입니다. Raise money. 돈을 기를 수는 없잖아. 네. 돈을 만약에 돈을 길렀다 치자. 돈이 늘어났겠네.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모금하다. 그 다음에 비교. 네. rise. 자, 지금 하는 건 자타동사 비교입니다. 아까 전에 happen, occur 자동사인데 그거에 반대되는 게 cause였죠. 네.
그래서 raise는 타동사야. 무엇 무엇을 이란 말을 다 넣을 수 있잖아. 무엇 무엇을 기르다, 무엇 무엇을 들어올리다, 무엇 무엇을 뭐 하던데. rise의 뜻은 얘는 올라가다죠. 그러니까 얘는 자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시험 문제 앞으로 나올 시험 문제 이 자리에 raise가 맞냐, rise가 맞냐, 이 자리에 cause가 맞냐, 이 자리에 occur가 맞냐 이런 것들 물어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소시키다 reduce 쓰레기 좀 줄여라 reduce waste 하면 되겠죠. reduce reduce 그러면 뭐 일단 명사형 한번 짚어보면 될 건데 reduction 감소겠죠. 감소 reduction reduce 그 다음에 번역하다 translate. 뭐 translate는 사용하는 방법이 translate A into B 뭐 translate this English into Korean 뭐 이렇게 쓰겠죠. 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 좀 해주세요. translate this to into English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명사형은 translation 뭐 IOM 붙어서 명사 만드는 단어 되게 많이 나오네. 그렇죠. 그래서 이 뒤에 오늘 다 못할 것 같아. 다음 시간에 수거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은 여기에 딱 안 그래도 보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IOM 묻혀서 명사 만드는 것들도 보이네요. 그럴 것 같았어. 오케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알도 클래스 카드 단어 1과 3종 세트 학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참 일과 단어 시험 친다면서 선생님이 뭐 공부하라고 준 거 있습니까? 그냥 친답니까? 아니 그냥 그 이거랑 비슷한 그냥 종이. 원래 영어 할 때마다 나름마다 학습지 나. 학습지 프린트. 오케이. 뭐 거의 뭐 겹칠 테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